청주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열린 문틈 사이의 기숙사 방 안의 풍경이 보인다. 앉아있는 민영과 수산나. 그 옆에 정희가 일어서서 종이를 들고 뭔가를 읽고 있다. 이 선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삼행시 클럽 해체를 선언합니다. 청주여자고등학교 비공식 클럽인 삼행시 클럽을 오늘 김민영 학생의 최우수 삼행시 낭독을 끝으로 종료합니다. 제목은 김민영. 정희, 자리에 앉고 민영이 앞으로 나와선다. 정희, 운을 띄운다. 민영이 삼행시 낭독한다. 김,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김씨들이 모여 가장 효용없는 한 사람을 추방하자 회의를 했다. 민, 민영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변호하고 싶었다. 영, 영원히 제가 이대로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2019년 6월 29일자에 일기를 쓰는 민영. 장마가 시작됐다. 눈을 뜨자마자 수영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정희에게 말했더니 밖에 나가 자전거를 타자고 했다.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타면 정말 수영장에 간 느낌이라고 어렸을 때 많이 해봤다고 나를 데리고 나갔다. 내 현실도 있는 거잖아. 나한텐 그래도 소중한데 그렇게 말하니까. 학점 너가 한 만큼 나온 건데 하루 종일 노트북만 하고. 근데 내가 왜 이런 기분 느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같이 약속 잡고 온 건데 내가 너한테 미안해해야 돼? 내가 투명 인간이야? 내가 투명해? 방문받아 통과하고 그럴까? 수영모와 수경을 쓴 채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둘. 대화하고 있다. 정말 수영장에 온 것 같아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정희가 기숙사 방에 미니 스케이트장을 만들자고 했다. 정희는 천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씩 이 친구의 상상력이 못 견디게 부럽다. 내가 효용이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한국인의 삶, F. 너가 한국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생각나. 남의 눈치를 보고 안정된 삶을 쫓는 사람들? 바쁜 일상, 좁은 땅, 인맥, 가식과 형식. 앞으로 뭘 하든 그때 우리 같았으면 좋겠어. 아무도 한심하다고, 덜 절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말인데 너는 한국인이 아니라 혼혈이었으면 해. 그런 의미에서 애플을 줄게.